이달의 화훼용품 해맑은은 무엇을 샀을까? 2019년 2월 편. 보틀, 노즐 타입 1개 3,600원. 물이 나오는 입구가 길고 좁아서 다육이의 잎에 물이 닿지 않도록 물을 주기에 좋습니다. 특히 어린 식물들을 관리할 때 저면관수는 물이 너무 과하고 위에서 물뿌리개로 주기에는 수압으로 뿌리가 들썩이고 이럴 때 적당량의 물을 주기에 활용도가 좋습니다. 또한 다육이 모아 심기를 한 경우 물이 고픈 다육이에게만 물을 살짝 주기에도 적당합니다. 보틀의 사이즈는 대용량과 소용량이 있는데 제가 구입한 것은 소용량 300ml입니다. 식물 유인망 대형 2개에 5,500원. 키가 훌쩍 커버린 굵은 식물의 줄기가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식물 유인망을 샀습니다. 식물 지지대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동그란 고리를 연결하여 서있는 지지대와 지금 제가 구입한 유인망 중 무엇을 살까 고민하다가 제가 산 유인망이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되고 식물을 잘 지지해 줄 것 같아서 유인망을 구입했습니다. 식물 유인망의 원래 용도는 덩굴 식물의 줄기가 유인망을 타고 올라가며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각자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사용하면 장땡인 것 같습니다. 유인망의 아래에는 화분에 걸칠 수 있도록 고리가 있고 유인망 두 개가 합체할 수 있도록 똑딱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이라 원하는 크기로 잘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제가 구입한 유인망의 사이즈는 대형으로 높이가 55cm입니다. 독일토분 8호 10개에 7,880원, 6호 5개에 2,940원, 화분 받침 7호 10개에 5,980원. 봄을 맞이해서 쑥쑥 자란 다육이들 분갈이도 해주고 번식으로 새로운 화분이 필요한 아이들을 심어주려고 구입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싶었는데 많이 모자라네요. 3월부터는 새로운 다육이들도 많이 데려올 예정이라 화분을 좀 더 사둘 예정입니다.